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와, 요즘에 정말 북토크 하시려고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또 책을 세상에 펴냈으면 열심히. 요새 그 괴나리 보찜을 하나 메고. 정말 표지에 나오는 네. 그 인물처럼. 그래서 정말 뭐 김사까시다 이런 느낌으로 전국을 순회하지는 않는데. 네. 거의 순회 수준이던데요.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인데 그게 또 여행 일정하고 맞물려서 이왕이면 지역 독자분들을 만나면 좋겠다 해서 또 가려는 것이라 이게 그런 날짜만 올리면 주변에서 요새 바쁘시죠?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바빠 보이니까요. 네. 예.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 진짜 잘하시나 보다 그러면. 그 일정이 계속 있으면 마음은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루에 하나씩의 어떤 일 업무를 소화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네. 이것도 혹시 제가 너무 그 직장인으로서 키워진 성실일까요? 그럴 수 있죠. 하루에 하나씩이. 근데 이렇게 책을 내고 나서 북토크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도 계속 책상 앞에 앉아서 글쓰기도 계속 되는 건가요? 하지 않습니다. 아, 이때는 또 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긴 또 좀 힘들죠. 맞아요. 지금은 홍보 활동과 이런 것들, 지금 라디오 하는 거 정도 하고 있고 글쓰기는 지금 휴업 상태여서요. 그러면 네. 이렇게 책을 내고 글쓰기 잠시 휴업을 가졌다가 다시 또 책상 앞으로 와서 글을 써야 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시동 걸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충분히 또 쉬고 다른 활동을 하고 나면은 이제 쓰고 싶은 또 마음이 물이 약간 차오르듯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마감 얘기 실컷 하다 들어왔는데 예.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저요? 네. 예, 뭐가 저는 차올라? 저는 휴업이 없어요. 휴업이 없는 느낌입니다. 아, 이게 지금 팔짱가 봐요 이러면서 막. 맞아요. 제가 괜히 약 올리는 것 같네요. 카페인 분들도 지겨우실 거예요. 그놈의 마감. 그만 좀 얘기해라. 근데 또 저도 약간 쓰지 않습니다 하고 약간 찔렸어요. 이제 매주 카페인 여러분들께 에세이를 네. 보내달라. 여러분도 쓰실 수 있다. 쓰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저는 요즘 쓰지 않다고 말하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몰아 쓴 자의 완벽하게 네. 다 속 시원하게 소진한 자의 그렇습니다. 어떤 그... 겨울 내내 겨울 방학은 없었고요. 계속 이번 책 마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쉴법하죠. 네, 상반기에는 이제 이 좋은 날씨를 누려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좀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뭐 참 날씨가 좋은데 나랑 뭔 상관? 거의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렇게 싱그러운 날씨가 있을 수 있나 싶게. 네, 뭐 전혀 상관이 없으신 표정이지만. 7월에도 날씨... 싱그럽겠죠? 싱그러워야 해. 장마가 오겠죠 이제. 아 장마.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저뿐 아니라 모든 그 바쁘게 막 허덕허덕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팔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요. 네. 이게 다 또 그냥 몰려드는 때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또 바쁘게 일할 때는 아, 이 바쁜 시기를 딱 보내고 나면 또 뿌듯한 마음으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시기도 오겠거니 하면 맞아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떤 손님이 북카페에 오셨을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같은 말을 한다고 같은 의미를 담는 건 아니다. 같이 일을 한다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앞에 놓인 키보드로 무수한 말을 쓰지만 그것은 언제나 파티션에 부딪혀 서로 엇갈리고 만다. 일은 늘 그렇다. 남과 함께하는 일은 두 개의 탁구대에서 각자 치는 핑퐁 같다. 네,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오신 손님, 와, 이분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분 아니신가요? 어떤 분이요? 늘 오시던 분. 의욕이 없으신 분. 네, 그분의 그 어떤 사무실 공간에서의 자아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계속 신지 작가님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매주 같은 분이 오고 있다라고. 전 제발 그것은 아니기를 이라고 바라고 있는데 네. 왜냐면 무섭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섭지만 사실 우리 삶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맞아요. 수도 있죠.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인데 이 두 개의 탁구대에서 각자 치는 핑퐁 같은 느낌으로 남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뭔가 지금 직장 안에 계신 풍경일까 싶기도 하고 어떠세요? 신지 작가님은 작가는 기본적으로 홀로 일을 하는 네. 직종이긴 하죠. 네. 그렇지만 글을 쓸 때는 혼자이긴 하지만 뭐 그 앞뒤 전후 많은 과정에서 협업이라는 게 있고 또 신지 작가님은 직장에서 잡지 만드는 일을 네.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잘 맞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느낀 거는, 아, 내가 기획회의를 되게 재밌어 했구나. 이 기획회의, 다른 회의 말고요. 기획회의는 이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한 이제 회의실 공간 안에서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좀 발전되어 가기도 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해서 그 기획회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오히려 뒤늦게 깨닫게 된 나 기획회의를 좋아했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협업을 할 때만 생기는 시너지 같거든요. 그렇죠.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과 여러 사람이 서로의 최근에 자잘자잘한 경험들도 주고받고 또 각자 살아온 환경에서 생각하는 또 가치관 같은 게 다를 때 생기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되게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치라는 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죠. 함께 있기 때문에 기획회의를 좋아하셨구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 이 금요일 시간 샤머 PD님과 또 신지 작가님과 제가 밖에서 밥이라도 먹으려 치면 그 자꾸 회의 분위기가 됐던 것이 기획회의 우리 그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회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즐겁게 맞아요. 그게 좀 같이 일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일할 때 그러면은 혼자 글을 쓰는 작업을 할 때는 그걸 못하니까 왠지 신지 작가님 혼자서도 기획회의 하는 분위기를 차리실 것 같기도 한데요. 책상에서.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작가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개의 자아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건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제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손으로 쓰면서 네. 이렇게 그 생각을 발전시키면 조금 더 잘 풀리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하긴 저도 그 글 쓸 때 뭔가 막히거나 머릿속이 좀 복잡할 때 저 혼자 끌어안고 가기 좀 버겁거나 막 지겨울 때 그때 예를 들면 신지 작가님이 있다. 그러면 작가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얘기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좀 풀리는 맞아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기획 회의 같은 느낌에 기대는 거겠죠. 맞아요. 확실히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거 들어봐봐 하고 얘기를 해주려고 할 때 네.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게 파바바박 정리가 되면서 그렇죠. 그 스파크가 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뭔가 홀로 하는 일과 함께하는 일 사이를 오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신지 작가님 오늘 손님께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을지 음악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유의 You Know Me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구구 서혜인이 함께 쓴 작업자의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업자의 사전? 네. 오! 제목부터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고 흥미롭죠. 그렇죠. 사전이라는 말을 책 제목에 쓰기까지는 마음의 각오가 좀 그렇죠.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작업자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지금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자의 사전은 이제 구구님은 독서 공동체 들뿔의 운영자이시고 도서 큐레이션 레터 들뿔 레터의 발행인이시기도 하고 서혜인 작가님은 대중문화 뉴스레터 콘텐츠 로그 발행인이세요. 네. 그래서 두 작업자가 만나서 일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100개의 단어들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내리고 또 짧은 에세이도 덧붙인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자체가 협업의 현장 그러니까요. 결과물이기도 그것도 하네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두 작업자의 협업 또 그렇죠. 책을 만드시는데도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하기 때문에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흥미롭고 사실 작업자가 일하는 환경에서의 어떤 단어들로 100개의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라고 할 때는 네. 우리가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오늘 대체 공휴일인 오늘 맥모닝을 먹고 공유 오피스로 출근을 해서 일단 노동료를 틀어두고 평소 구독하는 레터 몇 개를 읽었다라고 이 한 문장으로 말한 거 안에도 지금 현재 노동 환경에 다양한 이제 언어들이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방금 얘기한 대체 공휴일, 뭐 맥모닝. 맥모닝은 사실 작업자들의 조식 같은 거잖아요. 아. 네. 그리고 뭐 공유 오피스, 구독, 노동요 이런 단어들에 네. 대한 이제 네, 이 단어들에 대한 두 작업자들의 정의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아, 자, 100개의 단어,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진짜 목차부터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 목차 자체가 일하는 과정, 결과, 그리고 관계, 표현 이렇게 내부로 나누어서 와.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단어로 접근했을까요? 이런 방식은 또 처음 저도 접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사실 단어를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들도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노동 환경이 바뀌면서 새롭게 쓰게 된 단어들도 있고 또 마케팅 용어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서 생기는 의사소통의 오류도 있을 것 같고요. 재밌겠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감일이 며칠입니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친구들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만약에 마감일이 이제 6월 14일이다라고 했을 때 작가님은 6월 14일이 마감일이면 원고를 언제 보내라는 얘기 같으신가요? 저희 시험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문이다. 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정확한 그 지점쯤에 보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날마다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간지다 혹은 뭐 단행본이다에 따라 약간씩 다른 좀 그 여지가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저도 십몇 년간 글을 썼기 때문에 아는데 아직도 발전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약간 네. 발행 주기와 매체에 따라 그렇죠. 다를 것이다. 이것도 그렇죠. 작업자로서 작가님이 경험이 쌓여서 생긴 어떤 마감일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지금 저에게 덫을 놓으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이제 그때도 동료들하고 하는데 누구는 그럼 하루 전까지 당연히 보내야지도 있고 그러니까 13일에 그럼 보내야 한다. 네. 아니다. 14일 오전까지면 충분하다. 이것과 아니지. 그럼 14일 자정까지가 14일이니까 14일 안에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의뢰한 쪽은 15일에 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걸로 저희가 정말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쓰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꼭 이런 얘기를 또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신씨 작가님의 답은 뭐였어요? 어느 입장이었어요? 저는 마지노선은 그 어쨌든 14일 달라고 하셨을 때는 그분이 출퇴근 노동자라는 전제하에 퇴근 전에 보내드려야 하므로 퇴근 전에? 네, 3시쯤에는 보내는 것이 읽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고 그분은 퇴근할 수 있겠죠. 만일에 수정이나 뭐 길이 조정이 필요할 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분이 퇴근해야 되는데 한 4시쯤 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일을 좀 빨리 마무리. 3시쯤 원고가 들어왔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 그럼 언제? 가야 되는데 그럼 갑자기 하루 전날 지금... 주세요. 그렇죠. 네. 다 못 지키면서 우리 이런 얘기를 그러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단어의 이 오해를 가지고 네. 오차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재밌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책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사실 언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것이 내가 내 기준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혹시 무례한 요구나 혹은 좀 비상식적이지만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또
가치관 또 기준 같은 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작업자의 사전을 가지는 게 모든 작업자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납니다. 맞아요. 단어 안에 그 핵심,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일지 저희 낭독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이 책의 어떤 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프롤로그 부분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같은 명칭은 세금 분류를 위해 편의상 엮은 제도의 단위이자 하나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감독을 받지 않는 계약상 신분을 의미하는 언어로 상주 근무자도 아르바이트생도 계약직도 아니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이 세금 제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분류한다. 이와 달리 작업자는 제도가 규정한 일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용어다.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며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조직 바깥에서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역시 사용할 수 있다. 또 다종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중 그 무엇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작업 과정 전반을 아우르기에 적당한 단어이기도 하다. 나를 작업자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작업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한 단어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스타트업 문화에서 끌어온 단어들, 이를테면 이슈, 리브랜딩, 후킹, 바이럴과 같은 단어들을 스타트업과 무관한 작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흥미로웠다. 작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단어들이 흐리거나 놓치는 문제 역시 많다는 걸 깨달았다. 이 용어들은 작업자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면서 작업자를 일과 노동의 영역 모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해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면서도 그 단어들의 뜻과 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 없는 사람들. 일이라는 세계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 안과 밖의 사람들. 작업자들의 단어에 의구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작업을 하느라 생각해 볼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 언어를 정의하고 해체하고 재전유하는 과정이 작업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을 초석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봐도 좋겠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오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영화 인턴 OST에서 테오드로 샤피로의 Grown Up Conversation 들려드렸습니다. 구구 서혜인 작가가 함께 쓴 책 작업자의 사전에 담긴 글 프롤로그 우리의 일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하여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분명하네요. 이 어조가 딱 느껴집니다. 이 책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지. 네, 그리고 깔아주신 BGM이 너무 이 서문에 어울려서 맞아요. 제가 약간 비장하게 읽게 되었어요. 계속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딱 제가 이렇게 말로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낭독하는 게 네. 작업자의 사전의 의도와 또 이 기획 의도 자체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부분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그 현장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옛날에 제가 김하나 작가님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언어가 사실 사고를 프레이밍한다라는 취지에서 쓰셨던 글 중에 제가 그때 이제 직장인으로 한창 열심히 일할 때였는데 칼퇴라는 말의 문제성에 대해서 그 칼럼 안에서 나와요. 이제 칼퇴라는 용어는 사실 그냥 퇴근 혹은 정시 퇴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칼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정시 퇴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노동 환경을 좀
당연하게 그걸 좀 기본값으로 놓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칼퇴하는 사람을 약간 얌체 취급하는 당연한 예. 일인데도 그래서 정시퇴근이라고 말할 때랑 칼퇴라고 말할 때랑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뭐 퇴근에 굉장한 단호함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을 네. 주잖아요. 그래서 왜 그 정해진 근무 시간을 마치고 퇴근하는 사람에게 참 묘한 그 어떤 언어의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하는 환경을 많이 개선시키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때부터 칼퇴라는 말을 제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경험이 겹치면서 또 이 두 작업자가 얘기하는 언어의 문제성 같은 것들에 네. 공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뭐 이슈라든지 리브랜딩이라든지 후킹이라든지 이런 말들 이런 작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흐리거나 놓치는 문제가 역시 많다라는 얘기 이 지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는 또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지 않거나 같이 협업했던 외주 작업자와 네.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아, 저희 뭐 회사와 핏하지 않아서요. 핏이 맞지 않아서요. 이런 얘기를 아, 진짜요? 하는 그 핏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참 이런 단어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용어지만 우리 조직과는 핏하지 않아서라는 말로 상대를 쉽게 단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간편 하고 효율적인 단어다. 아, 우리가 청바지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바지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이런 대화로 그리고 정말 갑의 언어일 수 있잖아요. 네. 그 정확히 무슨 뜻이세요? 라고 하면 그럼 그 회사가 거대한 피팅룸이었던 거예요? 그런 느낌이면 핏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게 되실 분들은 나만의 정의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읽게 되실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이런 단어를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자주 들었는데 할 때 내가 이 단어에 나만의 정의를 내려보면 네. 또 작업이라는 게 각자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또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에 대한 것도 있네. 스몰톡. 그리고 평판, 네. 체력 이런 것들. 이게 또 많이 쓰는 말들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을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체력은 너무 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관리해야 한다고 10번 다짐하고 한 번 실행하는 대표적인 일. 우리가 체력과 운동 늘 해야지, 관리해야지. 그렇죠. 하지만 10번 다짐하고 한 번 실행하는 건데 평판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시장의 평가서. 아, 그렇죠. 나는 나의 평판을 알 수가 그렇죠. 없죠. 그리고 스몰 토크는 일을 진행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인상을 위한 노동의 일부. 노동의 일부. 네. 와. 우리 그러면 이 서로 라디오 들어가기 전에 스몰 토크는 노동의 일부였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신지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아유, 노동의 일부 아니었죠. 네. 가끔 너무 그래서 이게 할 말 안 할 말 구분 안 하고 막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수다였습니다, 수다. 네. 근데 이 체력 뭐 평판에 대해서 이 두 작업자들만의 정의를 들어봤을 때 아, 맞아. 공감하는 부분도 생기는 동시에 괜히 내 정의를 한번 써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에피소드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 책의 그 대표적인 이제 형식이 두 작업자가 한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를 내린 건데, 한 부분을, 한 단어만 가져오기는 좀 아쉬워서 네. 두 단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망관부. 많은 관심을 요하는 작업을 홍보할 때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말. 관심이 화폐가 되어버린 시대에 망관부는 내 작업물에 시간과 돈을 투입하여 나의 생계를 지원해달라는 말의 점잖은 표현이다. 왜 작업자는 돈 좀 써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것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돈 얘기를 금기시하는 이상한 사회에서 발생한 총극이다. 이제부터라도 직접 내 작업물을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어떨까 싶다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향하는 곳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 창조적 작업물이 아닌 단 30초에 휘발되는 엽기적인 기행이나 자극적인 행위들인 점은 애석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업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이따금씩 허탈감을 느낀다. 나의 작업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일은 갈수록 어렵다. 그렇게 작업자들은 관심을 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면서도 내 작업물을 사달라는 말을 삼킨 채 고요한 새벽녘 홀로 나는 뜸부기처럼 그저 망감부, 망감부 하고 작게 울 뿐이다. 실수.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무용담 한 가지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99가지를 모은 것. 메일을 보내고 나서 첨부 파일이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깨닫고 바로 다시 메일을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실수가 일의 세계에서는 벌어진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절대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제때 바로잡는 사람이다. 많은 작업자들이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감각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수습을 하려고 애쓰다가 더 큰 재앙을 초래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수를 이실직고 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기꺼이 놓친다. 나중에 스스로를 원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하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을 맨정신으로 고하기란 누구에게나 어렵다. 나도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그런 괴상한 종류의 실수를 저질러 왔다고만 해둘까? 그럴 땐 제가 냉장 전용 리모컨을 개발했습니다 고 우기고 싶은 심정이 잠시 들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걸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 우효의 브레이브 듣고 왔습니다. 구구 서혜인 작가가 함께 쓴 책 작업자의 사전에 담긴 글 이렇게 또 만나봤습니다. 만관부, 만관부 요 네. 단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쓰시죠. 네. 마지막 문장이 요즘 그 책을 내고 만관부, 만관부 하고 뜸부기처럼 울고 있는 저에게 너무 와닿아서요. 뜸부기라니. 와, 이 와중에 너무 재밌네요. 네. 네. 딱 와닿게. 고요한 새벽녘 홀로 나는 뜸부기처럼 그저 만관부, 만관부 하고 작게 울 뿐이다. 이거 지금 SNS에 자신의 작업물을 올리는 그 새벽녘의 모든 작업자들이 네. 공감할 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보다 보니까 이다혜 기자님 책에서 쿠션어에 관한 얘기 돌려 말하는 거 직장 내에서 네. 딱 이렇게 바로바로 콕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 말하는 쿠션어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만관부, 만관부 이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쿠션어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제철 행복 만관부고요. 네. 그 실수에 대한 부분도 되게 와닿잖아요. 이 네. 정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실수는 빨리 제때 바로잡는 것이 이 실수를 더 키우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를 했을 때 그 당황스러움과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그래서 총체적 난국으로 점점 일이 커지는 경우를 그렇죠.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작업자의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의 정의를 보다가 내가 일하는데 되게 참고가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가이드를 함께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작업자의 사전 두 분이서 쓰셨는데 읽다 보면 나도 그 옆에 맞아요. 뭔가 공유 오피스에 함께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세 번째 저자로서 한번 정의를 네.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하는데 어쨌든 두 작업자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부딪혔던 작업 환경에서의 네. 단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참고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실수는 제때 실수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 부분들 이제 정의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고 그렇죠. 작가님은 실수
아니, 아니, 여쭤보지 않을게. 왜요? 그러면 또 괜한 말 했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판단하고서 얘기할 거, 답할 그래요? 거니까요. 아니면 준비돼 있어요, 지금. 작가님의 매트 너머로 뭐가 건너나. 작업 환경에서 이런 네. 얘기 듣다가 떠오르시는 특정한 좀 단어나 혹은 일할 때 갖게 된 좀 철칙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실수에 대한 거 말고라도 네. 작업 환경에서 글쎄요. 저는 접속이라는 단어가 맞을까요? 접속? 접속.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내가 누군가랑 접속 가능한 사람인 것을 열어두고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네. 뭔가 마음은 막 너무 잠적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접속 가능한 사람.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잠수 타는 사람은. 잠수 타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저는 또 직접 쓰기도 하지만 의뢰도 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그 작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애타는 심정과 그 얘기, 그 상상을 하니까요. 네. 너무 훌륭한 덕목인 것 같아요. 나는 훌륭한 늘 덕목인데. 아니에요. 마감을 안 지켜도 접속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 어쨌든 네. 잠수가 가장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편집자였던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전화하면 받고 메일 보내면 답하고 이런 저자와 일하면 괜찮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지만 예전에 뭐 이메일도 어렵던 시절에는 잠수 원고가 안 들어오는데 막 섬에 저기 가셨어요.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저자분들 계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배를 타고 막 맞아요. 원고를 찾아가야 하는 편집자.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너무 멀긴 하지만 접속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자라고는 생각을 하죠. 그건 너무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안해져요. 접속 가능한데 미안한 말을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이만 접속 가능한 상태로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 네. 그 의뢰를 한 쪽은 굉장히 다행스러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잠수 타지 않았다. 네. 그럼 이제 고은 작가님은 이 사전에 네. 잠수 혹은 접속을 하나 더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지 작가님은 하나 더 하신다면? 저는 뭐가 있을까요? 신지 작가님은 책상과 그 주변을 딱 고려했을 때 달력? 달력? 절기? 절기. 마감? 마감은 근데 너무 참 마감이 그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마감은 참 애증의 단어인 것 같아요. 마감이 있으면 있어서 괴롭고 없으면 없어서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있을 때는 이 마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래 우리를 또 쓰게 하고 또 일을 하게 만드는 그렇죠. 추동하는 에너지가 맞아요. 되어주면서도 마감이란 것이 없을 때 작업자는 이제 내가 일이 끊기는 것은 아닌가 나를 찾아주는 불안감. 사람이 없나 이런 네. 불안과도 항상 결부돼 있어서 마감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도 이제 스튜디오로 오면서 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마감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강렬함은 24절기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절기보다 마감이 훨씬 저에게 절박한 그게 더 강렬한. 네, 단어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또 이 마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서인 작가님은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내가 마감을 해야 다음 주자가 그 원고를 들고 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금 왜 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렇게 표현해줘서 네. 결국 이 마감도 협업인 것에 대한 이제 되게 정확하고 이제 바람직한 정의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표정이 너무 안절부절 못하죠? 내가 좀 그걸 늦게 주게 되면은 이제 뒷목을 잡고 달려야 된다. 다음 주자는 저는 심지어 미리 얘기해요. 늦을 것 같다. 아 이게 접속은 미리 접속 가능한 상태로 미리 야밤 고지를 배송하는 해주시는 느낌으로 거네요. 미리 하는데 그걸 못 지킨다는 거죠. 괜히 미리 말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뭘 그렇게 놀래 우리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자락이 네. 노래 끝자락이 너무 또 강렬해가지고 네. 우리한테 하는 말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김신지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구구 서혜인 작가의 작업자의 사전입니다. 이 책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책으로? 일단 아까 쭉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내 일에 대해서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좀 혼자 작업하고 있어서 섬처럼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서 일하는 것 같아 외롭다 하는 작업자들에게도 한 명의
아, 두 명이죠. 두 명의 든든한 동료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네. 드는 책이니까요. 만관부. 만관부.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에세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경험 최진영. 한 생활 사진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큰 딸이 태어나죠. 이름은 윤미였습니다. 사진가의 렌즈는 자연히 윤미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윤미의 하루를 그녀가 결혼을 할 때까지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진가이자 아버지인 전몽각 씨의 기록은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은 1990년에 출간이 되었고 나오자마자 천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절판이 되고는 20년이 지난 2010년에 재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인으로부터 윤민의 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한국의 60년대에서 80년대였습니다. 그 오래되고 낡은 배경 안에는 오늘 바로 담은 듯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한 장씩 마주하며 쉽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사진에 담긴 마음, 그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접 경험, 그런 말을 자주 듣고 또 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협지와 판타지 소설부터 시작한 독서 경험이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가 되는 바람에 저는 책으로 다양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엉덩이가 무거운 저에게는 퍽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누군가 책의 장점을 물을 때 간접 경험을 해주는 것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으로 저의 부족한 활동성에 핑계를 댈 수도 있었죠. 아이를 낳기 전 그때 윤민의 집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낳기 전이지만 아이들이 나오는 소설은 꽤 읽었고 심지어 으스스한 출산과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도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간접 경험에 불과하더라도 말입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책을, 그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기에 만났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사진 속 커가는 윤미의 모습은 막연히 상상으로만 그리던 내 아이의 성장기를 조금 더 선명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의 결혼 사진에서는 작가와 감정이 동화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정확한 간접 경험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진집이에요. 너무 네. 아름다운 사진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낭독해주시는 동안 이 사진집 넘겨봤던 그 장면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고 또 최진영님이 그 윤민의 집을 이제 아이가 생긴 상황에서 보시면서 또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을지도 네. 좀 전해지는 에세이였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생활 곳곳에 에세이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내가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네. 나를 살짝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말머리 테이블로 북카페 홈페이지 네.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감이 있으십니다. 제가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카페는. 신지 작가님은 지금 휴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요. 여러분에게 마감이 있고요. 그 대신 이 제가 막 그렇게까지 쪼진 않으니까요. 스스로 좀 마감을 정하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오. 네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스스로에게 주겠다 네. 하고 뭐 오늘 이제 윤민의 집과 관련해서 진영님 보내주셨는데 또 최근에 읽었던 좋았던 책에 대해서 내 일상과 연결시켜서 써주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어떤 책을 접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혹은 어떤 책 읽었는데 변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뭐 조금의 바람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제목만 보고 샀는데 제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사기당했다. 거의 이런 느낌이다. 막 이런 네, 것도 괜찮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언제나 그렇듯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독 또 신지 작가님 상냥하게 네. 네, 안 줍니다 하면서 네,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다음 주에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 single day의 럭키데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